자,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잠깐만. 혹시, 님들 혹시 글자가 작아요? 혹시 글자가 작습니까? 그, 어르신들 혹시 계세요? 여기 저기 뭐냐, 국민학교 다녔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좀 이렇게 해드려야 돼. 이 정도? 괜찮죠? 이 정도? CGG에서는 화면 확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런 놀라운 플랫폼이. 자, 여러분, CGG 강추. 상급 재련 얘기 봅시다. 상급 재련을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것 좀 상세하게 뜯어봅시다. 조금 있다가.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보자고요. 왜냐하면은 상급 재련에 대해서 아직 이거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좀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이제 인터넷 세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세줄 이상 넘어가는 글을 읽으면은 죽는 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말로 짚어드리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상급 재련은 장비에 추가적인 능력을 더해주는 새로운 재련법이래요. 일단 탭레벨이 올라간다는 건 똑같아요. 탭레벨이 올라간다는 건 똑같은데 1단계당 레벨 1씩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최대 20단계니까 어떻게 되겠어? 위로 20레벨을 더 뚫을 수 있다 이거야. S더 아니라고 치면은 일반 재련으로 만렙 달려서 달성하신 분들이 1650이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20까지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상급 재련은 언제 할수 있다? 1620만 되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1620에서 상급 재련으로 미리 한 1630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일반 재련으로 한1630, 40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상급 재련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는 자기 마음이야. 그런데 아마 효율은 조금 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뇌피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명 상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620을 찍었다고 바로 상련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담금질이라는 걸 해야 된대요. 이게 선행 조건이야. 담금질 재료들이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노키드나에서는 보라색을 주고 카키드나에서는 노란색을 준다. 그래서 이걸로는 일단 상급 재련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만 해방을 시킬 수가 있고, 이걸로는 20단계까지도 해방을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즉 노키드나만 돌아서는 상련을 10단계까지밖에 못 한다. 그런데 하키드나까지 돌면은 상련을 20단계까지 할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죠. 사실상 기존의 어떤 계승 재료에 해당하는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1620을 달성하고 상련이 뚫렸어. 그래서 상련으로 1630을 찍을지, 아니면 일련으로 1630을 찍을지, 효율을 나오면 아마 당연히 제가 계산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고, 뭐 일할 거 생겼네요. 신난다. 높은 확률로 예상하건대 이 상급 재련의 효율이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30을 찍는데 상급 재련으로 찍는 게더 싸게 먹히고 팩도 좀더 좋을 확률이 높다 이거야. 왜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노키드나를 간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제 예상이고 나와봐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담금질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일반 재련이랑 가장 큰 차이죠. 일반 재련은 뭐예요? 성공 확률 1%, 0.5%, 딸깍딸깍딸깍딸깍 낮은 확률로 붙으면 성공한다. 이게 아니고 경험치 방식으로 재료를 먹이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확률 요소가 있어요. 대성공 뜨면은 2배로 먹고, 뭐 대성공 곱하기 2 뜨면은 뭐 4배로 먹고, 뭐 그런가 봐. 아마 기대 비용에 편차는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거야. 일반 재련처럼 낮은 확률로 성공 실패가 정해지는 거는 내가 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커요. 한 번에 붙는 거랑 10번에 붙는 거랑 편차가 너무 커요. 그런데 이거는 웬만하면은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제 어떤 패검 요소가 극단적인 가차가 있고 정찰제가 있어요. 에스더 무기가 대표적인 정찰제 상품이죠. 비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 무기처럼 정찰제 상품이 있고 일반 재련처럼 확률 가차 상품이 있으면 이거는 정찰제에 조금 더 가까운 상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래서 좀 신기해요. 자,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재련도 가차지, 돌깍도 가차였지, 엘릭서, 초월, 팔찌, 카드 등등 로아의 스펙업 요소들이 전부 다좀 가차성이 짙은 확률 기반의 컨텐츠였는데 웬일로 이번에 정찰제에 가깝게 나왔다. 그전까지 사실 이런 요소는 로아에서 유일하게 에스더 무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실 이런 거 빼고. 그래서 이게 저는 예상 못했던 포인트예요. 이게 어떻게 작용할런지 모르겠어.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제가 든 생각이, 얘네들이 돈 벌기에는 가차가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을 좀더 순하게 가져가려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다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몇번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차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정도까지 온 사람들이 재련으로 뚫어야 되는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1%, 0.5% 막 이렇거든? 사람이 말이야, 확률이 좀 적당하고 그 리턴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좀 쓰죠. 그런데 0.5% 이런 거 인간적으로 너무 적은 확률이란 말이야. 너무 운빨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지갑을 잠궈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했을 거야. 적당히 뭐 5%, 10% 정도면은 아 뭐 한 열댓 번 누르면 붙겠지. 근데 1%면은 누를 엄두도 안 나죠. 몇 번을 눌러도 이게 그냥 제자리 걸음이잖아. 차라리 돈을 더 안 쓰게 돼요. 전체 비용이 조금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이 리턴을 예상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좀 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긴단 말이에요. 예상 가능한 리턴이어야 돼. 이 정도 1620레벨에 도달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극단적인 가차에 처해 있단 말이야. 그때 되면 사람들이 올려야 되는 스펙은 뭐 있어요? 1% 재련 뚫기? 아니면 팔찌 더 좋은 거 맞추기? 97돌? 한 400개 깎아가지고 97돌 맞추기? 품질작 0. 몇 퍼센트 뚫기? 뭐 그런 거밖에 안 남아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1620, 30 넘어가면은 스펙업을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스펙업 요소가 나옴으로써 조금 더 지갑을 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더 돈도 잘 벌릴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또 적당히 재화 가격 오르잖아? 그러면 이제 또 성장 패키지 좀 팔아주고, 뭐 3월 되면 3.1절 패키지 팔아주고, 4월 되면 또 뭐 식목일 패키지 팔아주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럼 돈 잘 벌릴 것 같아. 지금 성장 패키지가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아마 성장 패키지가 좀 팔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딱 보이거든. 내가 얼마를 썼을 때 경험치를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유저들 입장에서도 이게 더 좋아요. 님들도 이게 더 좋지 않아요? 앞으로의 비용이 예상 가능한 범위잖아. 그리고 저같이 계산기 두드리는 인간들도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계산하기가 더 편하거든. 물론 이 혼조의 가오, 이제 여러분들이 조상님한테 얼마나 그동안 제사 잘 드리고 조상님의 은덕을 얼마나 잘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옵션이 적용될지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효과가 발동된다고 하는데 이건 뭐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감안하더라도 뭐 기대 비용이 막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물론 이것도 제 뇌피셜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상급 재련이 조금 더 저렴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 건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 재련이 더 쌀 수도 있지. 대신에 상급 재련이 능력치가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미지수인 거야. 일반 재련 한 번 한 거랑 상급 재련 다섯 번 한 거랑 능력치 올라가는 게 똑같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거를 다 따져서 스펙 효율 그리고 골드 효율, 이 두 가지를 따져가지고 수치적으로 계산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죠. 2월 달엔 그런 걸 좀 분석을 해 볼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상급 재련이 효율이 더 좋다고 하면은 약간 또 똑같은 1630인데 1년 달이 안 받는다, 학년으로 올리고 와라, 이런 거 검사하는 분위기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안이꼽긴 하네요. 님 상년임? 아 아니라고? 돌아가 다음. 어쨌든 이 짓거리를 이제 뭐 장비 6개 다 하려면 돈은 더럽게 많이 들어가겠지. 아이 기분 탓입니다. 샹 아니고 상이에요. 상년. 자 어쨌든 상급 재련이 이런 방식으로 나온 이유가 뭘까? 좀 독특하죠? 지금까지 로아에 없었던 재련의 형태잖아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쓰더 가치 보존, 두 번째 이유는 유저 강화 욕구.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어떻게 에스더 가치 보존이 되냐, 에스더 오너들이 이제 매번 뭐 나올 때마다 하는 걱정이 뭔지 알아요? 일반 무기가 햄랩이 뚫려서 내 엘라 6강보다 강해지면 어쩌지? 이 걱정을 맨날 한단 말이야. 뭐 나올 때마다 해요. 그러면은 아 엘라 8강 가야 되네. 더 나아가서 아 에스더도 10강까지 뚫리겠네. 아, 내 품위 유지비. 이거 계속 가는 게 맞아? 감당 안 되겠다. 포기하자.
포기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에스더 무기는 항고행. 이제 맞출 때 썼던 2,000만 원 그냥 휴지 쪼가니 가치 보존 0%. 이렇게 되는 거를 에스더 오너들이 짱 걱정해요. 매번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걱정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에스더를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될까봐 이 짓거리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 왈 괜찮아, 후위 유지비 안 들이고도 유지 가능하게 해줄게. 에스더 무기에도 상급 재련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에스더 무기를 가진 사람들도 그냥 일반 무기를 가진 사람이랑 똑같은 비용과 똑같은 재료를 들여가지고 레벨 20을 또 올릴 수 있는, 완전히 그냥 투트랙으로 분리를 해준 거야. 너희들 매몰 비용 인질로 잡는 짓은 안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유저들은 너무 고맙지. 그리고 좋은 비즈니스 전략이기도 해요. 걱정 말고 에스더 무기 가세요. 네, 엘라 6강 가. 가도 돼. 너희 버리지 않을게. 너네 무기 같이 보존시켜줄게. 이제 개인적 의견이 있다면, 사실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언젠간 에스더 무기도 고점이 뚫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돼. 엘라 8강이 최대치는 아닐 거 아니야. 언젠가 또 나오겠지. 근데 그 템포를 최대한 느릿느릿 약간의 후미 유지비 정도의 템포로도 가능하게끔 조절은 아마 해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일반 유저들의 강화 욕구 또한 이걸로 챙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저들이 어때요? 응, 재련 안 해. 응, 어차피 계승. 그런데 상급 재련은 이런 문제가 없죠. 계승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별도로 가는 거니까 일반 재련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더 오너들이랑 비슷하게 일반 유저들한테도 너희가 일반 재련에다가 쓴 돈 같이 보존해줄게 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번 재련은 게임사 입장에서도 비즈니스적으로 실리를 굉장히 잘 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저 입장에서도 꽤 괜찮은 체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상급 재련이 약간 재학이형 스타일이 딱 반영된 느낌이야. 그전까지의 스펙업 요소들, 빙글빙글 돌리고 빌드업하고 기대감 증포 막 줄까 말까 하다가 딱 성공하면 굉장한 뽕막. 이거 누구 스타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금강선 스타일이지. 근데 상급 재련은 이만큼 돈 쓰면 이만큼 오릅니다. 이게 좀 느껴지던데? 그 전형적인 이제 이공계 상남자, 이거 넣으세요. 이거 나옵니다. 설명 끝. 언제? 다음 주. 이런 느낌으로. 좀 멋있지 않아요? 재학이형 스타일. 진짜 이러다가 2024년 대수직 시대로 가는 건가? 이것도 물론 뇌피셜이죠. 아닐 수도 있어. 의외로 강선이 형이 다 짜놓고 간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다 그냥 재미로 뇌피셜 그리는 거잖아요. 약간의 찝찝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로아의 스펙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상급 재련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계속 나오면, 뭐 30단계 40단계 나오면 그땐 어떨 건데? 회상급 재련 나오나? 이런 식으로 막 뇌절하기보다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완화가 또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근본을 뜯어고쳐야만 좋은 해결책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라이브 서비스 하는 게임은 살아 움직이는 거야. 어떤 이상적인 형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변화해야 되잖아요. 로스트 아크는 계속 변화를 해야 되는 게임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게임이에요. 라이브 서비스를 하는 게임의 근본이 태생이 그래, 태생이. 계속 픽스하고 계속 지었다가 부셨다 하면서 수리하고 조정하고 그래야 되는 게 이 라이브 서비스 하는 게임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수리 불가 상태가 되면은 서버 종료하는 거고. 그래서 라이브 서비스 하는 게임의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제일 좋은 어떤 형태를 찾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최선의 패치를 해주는 게 더할 나위 없는 운영이에요. 그렇게 수리하고 수리하고 고치고 고치고 패치하고 패치하면서
게임이 살아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 움직여서 지금의 로스트아크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이번 상급 재련 패치의 의미와 앞으로의 영향, 뭐 그런 것을 좀 뇌피셜로 예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틀렸으면은 님들 말이 맞아요.